지도부의 전횡을 폭로했던 여자 컬링 팀 킴이 여전히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의성 컬링장이 지금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. 누구의 책임인지 이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문체부 합동감사단은 조속히 선수들이 컬링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경북체육회에 권고했습니다. 하지만 컬링장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. 감사가 시작되고 선수들이 소속팀에 복귀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컬링장에는 김경두 씨 측만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. 소속팀 경북체육회는 SBS와 통화해서 컬링장 소유권이 있는 의성군과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의성군의 말은 다릅니다.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. 지금 당시나 이 내용에서 열쇠 내놔라 지금 이래요 공문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 때문에 선수단 관리 책임이 있는 경북체육회의 직무유기를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감독단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럴 경우에는 도체육회가 사실상 묵인해왔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. 사실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경북체육회의 방관 속에 선수들은 한창 동계체전 준비를 해야 할 때 언제 빙상훈련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. SBS 이정찬입니다.